자, 자바 도큐멘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레인지 클로즈라고 썼는데 교재에는 레인지라고 써 있네요. 레인지하고 레인지 클로즈랑은 좀 달라요. 아시겠죠? 얘는 INT 스트리밍이니까 저희가 도큐멘트를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도큐멘트는 이제 자바 도큐멘트. 패키지가 어느 패키지냐면 java.util입니다. java.util. 자바.util, 자바.util에 보시면 이제 그 자바.util, 자바.util에 스트리밍이네요. 스트리밍 안에 인스트리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util에 스트리밍 찾으시고요. 스트리밍 안에 int 스트링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메소드가 있죠. 메소드가 있습니다. 메소드가 있는데. 메소드 중에서 저희가 무슨 메소드를 찾냐 하면은 찾으시냐면 이제 range하고 range closed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실 수 있죠. range라고 쓰시면 그 range 여기 있네요. range라고 쓰시면 거의 이제 start in inclusive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그럼 이제 return 하는데 그 보시면 sequential orders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in streaming from start include부터 to end include까지 by the step 1씩 증가하면서 이제 쓰시는데 얘는 이제 inclusive가 되고요. 얘는 exclusive가 돼요. inclusive.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end는 포함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range closed를 쓰시면 그 start inclusive가 inclusive가 되고요. end inclusive는 inclusive가 돼요. 둘다 포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부터 10까지 하면 1부터 9까지만 나오게 돼요. 맨 마지막 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는 1부터 9까지 나온 거예요. 저는 컨트롤 스페이스만 빡 누르고 했는데 클로즈드가 붙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나온 거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도큐멘터를 찾아보시면 되게 편하게 이제 볼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INT, 인티자로 데이터가 막 들어와요. 스트리밍이죠. 그 인티자 데이터가 막 들어오는 스트리밍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레인지가 1부터 10까지다.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INT, 뭐, INT 스트림, 도큐멘터를 찾아보시면 좀 좋은데, 레인지가 범위가 1, 10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돼서 쓰시면 이제 인티자 INT 타입의 INT 데이터 1부터 10까지입니다. 10까지인데 10은 포함하지 않아요. 까지인데 10은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시키지 않는다고 해요.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map to object로 만드시는데 i를 가지고 1부터 10까지 넘어오는 거를 i라는 변수로 받는 거죠. 받아서 이제 메소드 전달해서 메소드를 만드는 건데 new 한 다음에 이제 컬렉션에서 뉴에서 이렇게 1부터 10까지 만든 반복문 처리를 하면서 컬렉트 막 모으는 거죠. 여기 이렇게가 하나입니다. 이렇게가 하나라서 반복한 것을 모으는데 컬렉터스에서 to 리스트로 모아요. 리스트 게이트로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이제 저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충 메소드만 보면 그렇게 되고요. 이제 range.close를 쓰면 1부터 10까지인데 10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포함시키는 게 되는 거고, range만 쓰면 1부터 10까지인데 1부터 9까지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1부터 10까지 하려면 여기 11로 쓰셔야 되는 거죠. range를 쓸 때는 11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제 거는 10까지 나온 거고요. 저는 close를 쓴 거죠. range close 써서 10까지 나온 거고, 여러분들 거는 9까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원래는 이제 맵이라는 데이터를 쓰시면요. get 매핑에서 이제 get 쓰시고 get 맵을 교재에서는 get 맵이라고 썼는데 요거 한번 하고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맵. 지금 get 맵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return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맵이 되는 거죠. 맵이 되도록 이제 쓰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맵이 됩니다. 자, 맵이 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자바 유틸의 맵이죠. 그럼 앞에 있는 뭘 담지? 앞에 있는 것은 스트링으로 데이터를 담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샘플로 이렇게 이제 샘플 부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제에서 집어넣고요. 메소드 이름도 getMap이라고 바꿔주세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맵 데이터 전달하기. 지금 이제 맵의 데이터를
맵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전달할 겁니다. JSON이나 XML 전부 다 가능하시고요. 똑같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요 뒤에다가 이제 그 뭐 맵이란 게 만들고 맵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맵을 한 개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해서 거기 안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맵을 한 개 만듭니다. 자, 맵 타입이고요. 맵이고요. 앞에는 뭐 스트링이고요. 뒤에는 이제 샘플 V요. 이렇게 해서 요거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리턴 되는 거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변수 이름 쓰셔야 되겠죠? 변수 이름 뭐냐? 맵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new에서 이제 맵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로 생성하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맵을 인터페이스로 상속받은 것 중에 하나. 보통 해시 맵을 많이 쓰니까 해시 맵 쓰시고요. 세미콜론 찍으세요. 그 요거는 이렇게 넣는 거는 이제 제너릭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너릭. 맵이 있는데 이 해시 맵이나 안에는 맵이 있어요. 원래는 그 뭐 오브젝트가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인데 앞에 있는 스트링을 써야 되고 뒤에 있는 거는 샘플 부여를 넣어야 한다. 꼭 이렇게 지정한 거죠.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생겨요. 그 저장하는 공간이 이제 스트링에 샘플 부여라고 안에서 생깁니다. 아시겠죠? 타입은 꼭 이렇게만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거랑 동일할 때는 비울 수 있어요. 이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서 생략하시면 이 앞에 있는 타입과 동일한 걸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맵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죠. 맵에다가 맵 점 이제 추가하자. 추가하는 거는 뭐 푸시 풋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문자열이고요. 앞에는 문자열에 해당되는 건데 문자는 뭐 여기 보시면 first 썼네요. first고 코마 쓰시고요. 이제 요거는 new 샘플이니까 new 쓰시고 샘플 부여를 생성을 하시고 가로열고 갖고 사이다가 파라미터를 집어넣어 쓰자. 지금 이제 예, 파라미터를 집어넣어 쓰자. 여기다가 이제 생성자 이거 지금 파라미터가 없는 건 안 만들겠다. 그건 아니네요. 지금 생성자가 돼요. 되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다가 일단은 1111 쓰시고 이제 이름이 그루트 넣었네요. 예, 그루트 썼고 예,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다음에 그 쓴 것은 여기에 주니어 이렇게 씁니다. 예, 그루트 주니어 이렇게 쓴 거고요. 자, 리턴 타입은 맵을 리턴하는 거죠.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맵을 저희가 만든 맵을 이렇게 리턴합시다. 리턴 해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되시겠죠?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브라우저에서 어디였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F12 눌러 F12 없애겠습니다. 없애시고. 자, get 맵, 맵이라고 씁니다. 맵 이렇게 써가지고 엔터 치시면 이제 여기 퍼스트, 이 퍼스트가 뭐가 퍼스트인지 보세요. 전체 타입은 맵이죠. 맵 타입입니다. 전체는 맵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맵 타입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맵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는 여기입니다. 요거 맵에 이름 썼던 거 요게 지금 퍼스트로 들어갔어요. 그 샘플의 프로퍼티가 각각 이제 여기 프로퍼티 요 넘버에 해당되는 프로퍼티가 이쪽으로 하고 그루트 프로퍼티가 이렇게 태그로 나오게 됩니다. 샘플 부여라는 이름은 여기서 없어지죠. 샘플 부여는 원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됩니다. 맵을 이용해서 썼고요. 맵에 해당되는 것도 점 다음에 JSON 이렇게 해서 JSON 데이터를 받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려고 이제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이름이 first라고 되어 있는 게 이쪽에 처음 first 땡땡 이렇게 나오죠. 요 맵에 해당되는 여기 first로 나옵니다. 중괄호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가 요게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샘플 부여죠. 부여고요. 이제 여기 멤버에 해당되는 이제 프로퍼티, 퍼스트에 해당되는 프로퍼티, 라스트에 해당되는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보셔야지 내가 원하는 구조에 맞춰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맵을 해서 겟맵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부여를 넣어가지고 사용했는데 부여를 안 넣고 맵을 이용해서 겟맵 데이터 뭐 이렇게 데이터를 한 개씩 넣어가지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URL은 뭐 겜맵 데이터 정도 데이터 정도를 쓰시면 되겠고 겜맵 데이터라고 써주세요. 데이터 데이터를 직접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리턴 타입 맵이고요. 얘는 스트링이고요. 밑에 있는 건 오브젝트 정도로 이제 오브젝트 정도로 이제 오브젝트 정도로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투스트링 해가지고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맵을 만드는 거는 오브젝트를 이제 집어넣는다. 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푸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넘버, 아까처럼 앱넘버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앱넘버는 이제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1111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rst name, first name 뭐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First name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영환 이렇게 쓰시고 저희가 YOUNG 뭐 HWEN 뭐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last name 성이죠 last name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여기다가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이제 저는 엘리입니다 엘리 뭐 이렇게 해서 쓸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맵으로 이제 보내시면 어떻게 되느냐? 겟맵 데이터고요. 그냥 이제 이게 컬럼 이름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프로퍼티 이름처럼 쓰시고 그다음에 값을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맵에 해당되는 걸 리스트로 받아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사용하시고요. 저희가 겟맵 데이터 그냥 부여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그 일정한 데이터를 쓰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맵이란 거 나오고 지금 이때 썼던 걸 보시면 여기 순서는 상관이 맵이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first name, 그다음에 last name이 나옵니다. 어차피 이거 찾아서 쓰는 거죠. 맵 안에 MWMMNO를 찾아서 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순서랑은 상관이 없이 이렇게 쓸수 있다. 근데 이런 맵으로 지금 부여를 안 만들고 맵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해서 사용도 할수 있으세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맵으로 쓰시면서 그냥 이제 데이터를 오브젝트로 일일이 개별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넘기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이 맵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first name, last name, m name에 해당되는 요 푸스로 했을 때요 이름이 여기에 있었던 푸스로 맵에서 푸스로 사용했던 이름이 요 네임이 태그로 들어가는 거죠. 태그로 들어가고 요게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데이터로 들어가서 처리된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JSON 데이터 보겠습니다. 점 다음에 JSON 이렇게 해서 쓰시면 이렇게 이제 first name 나오고 last name 나오고 m에서 쓰십니다. 이게 이제 오브젝트로 나오니까 오브젝트를 변수로 받죠? 변수로 받으시면 변수 점 m name 쓰시면 이게 나오는 거죠. 점 m name 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 변수로 지금 요 데이터를 요 전체를 만약에 데이터로 받았다. 그 데이터로 받았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점 쓰시고 m number 쓰시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여기에 나와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래도 구조를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response entity인데 이거 복사하겠습니다. 한개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는, 아, new. 그, 샘플 썼네요. 샘플 부여 넘기는 걸로. 데이터는 샘플 부여가 어차피 필요하니까. 샘플 부여. 그 new 아무거나 복사해도 되긴 하겠네요. 그 밑에 있는 거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다가는 저희가 이제 체크 뭐 이렇게 썼습니다. 갭방식이고요. 슬래시 뭐 체크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체크 썼고 콤마 썼습니다. 콤마 쓰셨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눌렀더니 파람스 하고 나왔네요. 파람스 넘겨가는 데이터죠. 중괄호 줘놨고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 파람으로 넘겨받는 것은 이제 뭐 헤이트하고 웨이트를 넘겨받을 수 있다. 그래서 헤이트 HEIGHT 헤이트와 콤마 그 다음에 웨이트 I wait 뭐 이렇게 넘겨갈 수 있습니다. 헤이트 파람으로 넘어오는 거는 이제 헤이트하고 웨이트가 넘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헤이트가 넘어오거나 이제 헤이트나 웨이트로 이제 값이 넘어와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로 지금 리턴 타입은 리스폰스 엔티티고요. 리스폰스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엔티티니까 키앤 밸류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엔티티라고 얘기해요.
엔티티가 무슨 뜻인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야 엔티티가 뭐지? 리스폰스는 응답하다 이걸 알겠는데 엔티티가 뭐지? 이런 것도 이제 네이버한테 물으면 금방 가르쳐 주니까 네이버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티티 이거 쓰시면 여기 보시면 독립체, 뭐 독립체, 엔티티 돼 있는데 개념 또는 정보의 단위를 엔티티라고 한다. 정보를 싣는 단위를 엔티티라고 그러고요. 어떤 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엔티티라고 합니다라는 거죠. 그 객체에 해당되는 것은 키 땡땡 밸류, 그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이름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이런 거를 이제 엔티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해서 쓰는 거다라고 나오시고 그 엔티티를 담을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샘플 부여라고 써놨네요. 샘플 부여를 여기서 받을 거야. 그 요게 엔티티로 담아서 이제 쓰시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그 데이터를 담아야 되는데 데이터를 담는 게 샘플 부여 데이터를 담을 거예요. 데이터를 담고요. 그 다음에 샘플 부여 데이터에 해당되는 결과물을 담으셔야 돼요. 결과물을 담아서 사용하시는 걸로 넘기시는 걸로 쓰셔야 됩니다. 메소드 이름은 이제 get entity라고 썼겠죠? 저희가 아 체크라고 썼네. 체크 뭘 체크하는데 체크 이렇게 체크 메소드라고 썼고요. 이 파라미터로 뭐가 넘어온다고요? 웨이트하고 헤이트하고 웨이트가 넘어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헤이트와 웨이트가 넘어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변수로 받아야 되는데 더블로 쓰셨네요. double, 더블 쓰셨고요. 헤이트, hijht, 콤마. 그 다음에 다시 더블로 쓰셨고요. 더블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라고 썼어요. hijht 썼습니다. 그 요거 대문자로 쓴 이유가 뭘까요? 더블을. 저렇게 대문자로 쓰시면 어떻게 되죠? 예, 대문자로 쓰시면 래퍼 클래스가 되는 거죠. 소문자로 쓰시면 기본 더블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대문자로 쓰면 래퍼 클래스가 되세요. 아시겠죠? 그냥 오브젝트 넘겨받아서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기본적인 숫자하고 변화가 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잘 합니다. 아시겠죠? 산술연산도 되고요. 꺼내가지고 그러면 기본연산이 돼가지고 쓰기 때문에 일단은 생성자, 이게 더블이라는 래퍼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 이게 요 래퍼 클래스, 요 뒷자 대문자가 래퍼 클래스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소문자 더블은 기본 변수 타입이고, 이렇게 대문자 더블은 이제 래퍼 클래스 타입이에요. 객체 타입이죠. 이게 서로 틀립니다. 자, 지금 이제 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전달을 하는데, 그 리스폰스 엔티티 데이터, 엔티티 데이터 전달할 거예요. 전달할 건데요. 이때 이제 그 여기 JSON 데이터 XML 가능한데 이게 뭐가 더 있냐면요. 거기서 플러스 이제 처리된 상태에 대한 것을 이제 전입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맵이 아니니까 지우시고요. 여기 뭘 보내기로 했다고요? 샘플 부여를 담아서 보내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샘플 부여를 한개 생성을 하면서 값 세팅해가지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 부여 타입의 변수를 한개 부여 입고로 new 쓰시는 거죠. 여긴 또 부여라고 썼어요. 이거를 보면 그냥 샘플이라고 쓰고 부여라고 썼죠. 이런 걸 보면 일관성이 없다. 예,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한 사람이 쓴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조를 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걸알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그 보드 부여를 부여 보드라고 썼잖아요. 부여라고 안 쓰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이런 걸볼수 있고요. new에서 생성을 하시는데 이제 new에서 생성을 하시면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제 샘플 부여를 생성을 하시고요. 생성을 하시면서 요거 지금 테스팅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기본 생성자가 생성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기본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고 앞에 0 썼어요. 0. 콤마 쓰시고요. 쌍따옴표 찍고 이제 플러스 썼습니다. 그다음에 헤이트 hijht 쓰셨고요. 콤마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쌍따옴표 찍었고요. 플러스 썼습니다. 플러스 썼고 그다음에 웨이트 hijht WEIGHT. 헤이트와 웨이트를 이제 집어넣었어요. 샘플 부여에 보시면, 이게 보시면, 이게 M넘버고요. 인티자죠. 인티자고요. First name과 last name 있어요. 그래서
여기 쌍따표를 왜 찍을게요? 이렇게 찍은 이유. 얘는 더블이고 받는 놈은 스트링이죠? 스트링. 맞죠? 그럼 스트링으로 변경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문자열이랑 플러스하면 다 이어붙이기라면 이게 문자열이 되는 거죠. 문자열로 시켜서 집어넣어준 거죠. 이해되시겠죠? 샘플 부여가, 이 샘플 부여 잘 보세요. 샘플 부여 타입입니다. 예, 샘플 부여에서 생성을 하시면 앞에 이제 그 M 넘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네임입니다. 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인데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스트 네임이 들어가야 되게 돼 있어요. 라스트 네임. 들어가야 되는데 퍼스트 네임하고 라스트 네임은 문자입니다. 스트링 스트링입니다. 아시겠죠? 얘네들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그 M 넘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인티저입니다. int. 퍼스트 네임은 스트링이에요. 이거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라스트 네임도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근데 헤이트는 뭐라고요? 더블이라고 해요. 더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클래스가 틀려요. 얘는 스트링 클래스고 얘는 더블 클래스예요.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문자열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쌍따옴표를 붙인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자열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줘라. 이렇게 이제 사용한 거예요. 사용을 해서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넘겼으니까 그 데이터 넘긴 걸 사용하시는데, 그 다음에 리스폰스 엔티티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 타입, 리턴되는 타입, 요겁니다. 리턴되는 타입, 타입으로 이렇게 그대로 사시면서, 그대로 하시면서, 여기다가 이제 리졸트 이꼬로 널 이렇게 써줬어요. 널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찍었고 if 문장하게 만들었네요. 뭐 헤이트가 HIGHT 헤이트가 150보다 적은 경우와 150보다 큰 경우를 나눴네요. 예, 이게 쓰셨고요. 중괄 알고 중괄 닫고 그 다음에 else 썼습니다. else 중괄 닫고 쓰시고 뒤에 else 써셨고요. 중괄 알고 중괄 닫고 썼습니다. 결국 이제 리졸트 해당되는 요 엔티티가 리졸트인데 리스폰스 엔티티 변수에 해당되는 게 리졸트입니다. 이랬는데 150보다 적으면 여기다 이제 리졸트 이꼬로 쓰시면서 그 리스폰스 엔티티 쓰셨고요. 리스폰스 엔티티 그요 클래스 안에 보시면 점 해가지고 스태티우스라는 게 있다. 스태티우스라는 게 있으시고요. 인티저가 들어가야 되나? 스태티우스, HTTP 스태티우스 쓰는데, 스태티우스, 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세요. 스태티우스 상태를 써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냥 인티저로 쓸수 있는데, 사실은 요거하고 요거는 같아요.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걸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바디 빌더라고 해서, 뭐 바디를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쓰시고요. 스태티우스, 뭐, 위나 아래나 상관이 없으세요. 상관이 없으시고요. 엔터 치시고요. 스태티스 들어가시는데 HTTP 스태티스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너멀레이션이 있다. 이너멀레이션. 스태티스라는 이너멀레이션이 있어요. 상태가 몇개 없어요. 몇개 없는데 그거를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이너멀레이션 목록으로 만들어서 문자화 시켜서 사용하는데 몇개안 되는 것만 정의해서 쓰자. 이런 얘기죠. 정의해서 스태티스 쓰시고요. 점 쓰시면 여기 이제 그 파이널 스태틱도 있으시네요. 파이널 스태틱에 해당되는 건 이너멀레이션인데 파이널 스태틱에 해당되는 변수들이 여러 개 나오네요. 그래서 소스코어는 어떤 거냐? 지금 처리가 잘 됐어요는 OK이고요. 처리가 잘 됐어요. OK. 안 됐으면 배드 뭐 게이트웨이에 해당되는 그 실패한 게 여러 가지인데 페일도 있어요. 그냥 여기 레코 그 리콘 굿즈한 페일도 있고 뭐 낫 마파운드 찾지 못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모디파이드 그 수정이 안돼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어요. 이 상태 중에서 골라라 이런 얘기죠. 근데 배드 게이트웨이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한 거고요. 그 게이트웨이 썼습니다. 썼는데 여기 스태티스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뭐 이렇게 그이 애드 캐스트에서 이 캐스트를 해서 집어넣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말고요. 점 다음에 또 이제 바디 이렇게 쓰시면 그 실제적인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바디 부분은 이제 부여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 넘어가는데 요거 상태 부분과 엔티티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원래는 이제 데이터 부분이 여기 있고요. 요게 바디입니다. 바디가 있고요.
상태에 해당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은 여기 있는 걸 집어넣고요. 바디 있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전체를 이제 엔티티로 만드는 거죠. 그 리스폰스 엔티티로 만들어서 이제 넘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바디 부분은 결과를 보여주고요. 스테티스는 통신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 통신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게 돼 있어요. 얘는 이제 150은 좀, 150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나? 키가? 조금 코딩상 약간 이제 차별성 코딩이네요. 아시겠죠? 예, 키가 뭐 차별성 코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 복사해서 밑으로 내릴게요. 내려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의 부분 중에서 리스폰스 스태티스, 스태티스 중에서 잘 됐다. 그건 OK입니다. OK. OK. 그, 이 저희 뭐야? 그 저희 뭐지? 그 항공사에서 스튜디오스 뽑나? 네. 항공사에서 키 몇 이상 뭐 이런 거 하죠, 그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리절트를 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키가 너무 적으면 안 됩니다. 키가 너무 적으면 게이트웨이 오류라는 건 좀 이상하긴 해요, 그죠? 게이트웨이. 근데 이런 것들을 쓸 때에 이걸 한번 찍어보시면 돼요. 근데 게이트웨이 마우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나옵니다. 502번이라고. 배드 게이트웨이 502번이다. 이해되시나요? 500번 오류가 아니라 502번 오류가 나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OK는 마우스가 되는데 이렇게 찍어보세요. 클릭하시면 얘가 200번이에요. 그 처리가 잘 됐으면 200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쓰시고요. 자, 이제 요거를 호출하시는데 그 헤이트, 앞에 헤이트고요. 뒤에 웨이트로 이제 그 어차피 키 이꼴 밸류 이런 식으로 주셔야 돼요. 주시게 돼 있으니까 여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데서 로컬업스 슬래시 샘플 슬래시 체크라고 쓰시고요. 체크 키 체크하네. 키 체크 물음표 쓰시고요. 그 다음에 헤이트 HEIGHD 헤이트 이꼴로 헤이트 쓰시고 여기 140 썼네요. 140이면 이제 탈락입니다. 탈락 N 쓰시고 웨이트 AWEIGHD 이꼴로 웨이트가 60이에요. 좀 140에 60이면은 좀 약간 통통한 편이네요. 그래서 이제 엔터 치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세요. 샘플 부여는 0이고요. 이제 키와 퍼스트 네임의 키가 요게 지금 헤이트가 앞에 들어갔죠? 헤이트가 앞에 들어갔어요. 요게 이제 키고요. 요게 이제 몸무게 해당되는 식으로 하고 요거는 실제적으로 그 프로퍼티 이름은 조금 틀린 이름이에요. 썼는데 요걸 F12 누르세요. F12 눌러보시면 F12 눌렀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 났죠? 빨간색 난 이유는 이제 502번. 아까 전에 나왔던 502번입니다. 이게 통신오류. 게이트웨이의 통신오류고요. 네트워크 클릭하세요. 네트워크 클릭하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예요. F키 눌러보시면 이게 이제 그 이쪽에 보시면 체크 이거 다녀왔더니 502번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죠. 502번에 해당되는 정보가 나타났어요. 이게 스태티스입니다. 스태티스. 근데 여기 키를 150 이상으로 쓰면 되니까 160 해가지고 엔터 쳐서 키를 하시면 요거는 이제 200번이 나옵니다. 200번으로 이제 처리가 돼서 나오고요. 데이터가 그대로 이렇게 160, 60 이런 식으로 넘기지만 체크해서 데이터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걸 체크해서 자, 통신이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보여주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스태티스 코드가 200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게 리스폰스 엔티티예요. 그래서 상태, 실행된 상태에 해당되는 것을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보편적으로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정상적으로 됐어요. 이러면 이제 그 오케이. 수정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bad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bad 언더바 쓰고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bad 게이트웨이가 bad 리퀘스트가 있죠. 요청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뭐 이런 게 나왔고 bad 게이트웨이가 있으시고요.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개 선택을 해서 잘못된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이런 것도 있죠. No updated.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이제 적당한 것을 해서 쓸 수 있다. 이걸 왜 써줄 거예요? 저희가 브라우저를 변경해서 쓰면은 이게 이제 오류 났을 때 오류 코드나 이런 게 보이게 되세요. 이런 데서 찾아와서 쓸 수 있어서 보여주는데 아작스는 아니에요. 아작스는 UL 변경이 안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시면서 처리하면서 이쪽에 부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엔티티를 보통 보내게 돼요. 그냥 그래서 그 데이터만 보내지 않고 리스폰스 엔티티 이런 식으로 보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폰스 엔티티를 엄청 보시게 된다. 아작스를 쓰시면서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냥 텍스트만 보낼 수도 있고 JSON 데이터나 XML을 보낼 수 있고 이 서버에서 제공을 안 하면 이걸 받아쓸 수 없어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고 그 서버에서 나는 XML과 JSON 데이터를 제공을 할 거야라고 이렇게 코딩을 만들어 줘야 이게 갖다 쓸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버에 세팅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엔티티, 리스폰스 엔티티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처리된 상태에 대해서도 이제 보낼 수 있으시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 OK겠죠. OK 잘 적용이 돼서 잘 처리가 돼야 됩니다. OK이고요. 데이터가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배드 리퀘스트, 배드 파인드, 나 파운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